안녕하십니까, 차추위 방무대입니다. 예전 영상인 소시지와 메추리알을 고추장과 돈케스 소스에 볶아 만든 소매볶음에 이은 기가 막힌 소매볶음을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. 먼저 깐부 메추리알을 300g 준비해주고 휙 1:1 비율로 비엔나 소세지도 준비해줍니다. 휙 인자팬에 식용유를 굉장히 넉넉하게 둘러주고 준비해둔 비엔나 소세지를 다 넣어줍니다. 아참, 이건 포켓몬 스티커가 아니니 버려주이소. 그러고 메추리알 300g에 1:1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중한 곳에 있던 제 소세지를 더 넣어줬습니다. 이제 메추리알도 넣어준 뒤에 기름에 튀기듯이 노릇하게 한번 볶아줍니다. 볶아. 이러면 부드러운 메추리알 겉면이 살짝 눌러붙으면서 재미있는 식감을 만들어줄 겁니다. 이제 소세지도 쭉 벌어지고 메추리알도 구워진 느낌이 든다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짜장가루를 3스푼 넣어줍니다. 이제 짜장가루도 역시 바닥에 깔린 식용유에 한번 볶아줍니다. 볶아. 마 짜장면 만들 때 춘장을 기름에 볶아준 뒤 사용하듯이 짜장가루를 기름에 볶아주면 그 짜장 풍미가 몇 배로 살아날 겁니다. 이래서 처음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부어주는 게 마 포인트입니다. 이제 물을 종이컵 반컵씩 부어주면서 짜장가루가 뭉친 부분이 없게 골고루 풀어주시면 됩니다. 저는 반컵씩 총 3번 부어줬고 처음부터 물을 많이 부어주게 되면 짜장이 맛 싱거워질 수도 있으니 농도를 보면서 반컵씩 부어주는 게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설탕 한 스푼을 골고루 흩뿌려준 뒤 섞어주고 후추와 통깨만 뿌려주면 역대급 밥반찬인 소세지 메추리알 짜장볶음이 완성됩니다. 이제 한 숟갈 뜨가 한 모금은, 와 이거 무지막 맛있습니다. 막 뜨끈한 흰밥 위에 메추리알 하나씩만 묻어 순식간에 밥 한 공기는 사라질 겁니다. 당연히 남은 건 반찬통에 보관하고 조금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잉.